도나 도나 머니 돈나 돈 이야기하는 돈나들 돈나들의 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초초하게 세 명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개. 안녕하세요. 선인 선우보험의 선우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이닐 부동산 조앤리입니다. 조이너스케어 대표 최은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저희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 회사에 있는 어떤 특정한 건물 부분을 웨딩홀이나 이벤트홀로 빌려주는 비즈니스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LED 화면도 있고 결혼식이 많고 또 생일 파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이제 미국은 16살 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스윗 16 그다음에 이제 그게 또 스페니쉬 애들은 또 이제 부르는 이름이 퀸세너라고 따로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파티 또는 졸업 파티 뭐 그 80세 파티 심지어 메모리얼 파티라고 해갖고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는 추모식이네요. 추모식을 1주년 추모식을 파티처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파티를 하는 이벤트 홀을 제가 비즈니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이제 매니저한테서 막 전화가 와서 막 어떻게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저희 들어오는 입구가 이렇게 숲이에요. 그 숲에 있는 나무가 굉장히 커요. 60~70년 된 막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들이 쫙 있는데 그 나무 중에 엄청 큰 나무에 너무나 큰 가지가 그냥 주차장으로 툭 떨어진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차 뒤쪽을 완전히 덮었어요. 저게 꺾어진 부분이에요. 그 가운데가. 근데 얼마나 나무가 큰지 보이시죠? 그렇게 큰 게 떨어졌는데 남아있는 게 저렇게 커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나무가 떨어지니까 이제 우리 그 매니저가 난리가 난 거죠. 그 손님 차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유 걱정하지 마. 보험 들었잖아. 그리고 그 사람도 안심을 시켜.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사실 저런 일이 생겨도 그냥 보험 처리할게 그러면 알았어 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누구한테 연락을 했겠어요? 여기 초록색 여인한테 전화를 했겠죠? 초요.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그거 안 될걸? 이렇게 얘기를 첫 마디가 그거 안 될걸?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황당이지. 나는 그러려고 여지껏 보험 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사고 난 차하고 나하고 법정 싸움까지 갈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황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천재지변 비슷한 일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났어요. 특히 조지아. 왜냐하면 이번에 비가 많이 오면서 비바람에 나무들이 많이 쓰러졌고 캘리포니아도 막 그 머드 슬라이드 그 이제 흙이 산에서 쏟아져 갖고 집을 덮치고 막 이랬더라고요. 자연재해가 갈수록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보험 클레임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우리가 어떻게 좀 평정심을 갖고 대처할 수 있는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언니 저거 사건부터 그럼 좀 얘기를 해주세요. 다른 거는 다 생각하지 말고 나무가 쓰러져서 뭐를 덮쳤다. 네. 나무가 이제 쓰러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생각하기를 여러 가지 보험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이 주최 측에서 그러니까 이제 최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이벤트홀의 라이어빌리티가 또 있을 거고 네. 그걸 떠나서 후에볼 건물주가 네. 건물을 보험을 들면서 또 건물에 대한 어떤 라이어빌리티에 대한 패키지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요. 그 프레미스에 이 빌딩 자체에 건물과 라이어빌리티 패키지, 건물주로서 그리고 또 이벤트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의 라이어빌리티하고 뭐 그 안에 있는 홀 비즈니스 안에 있는 보험인 비즈니스 거죠. 보험을 또 건물 보험, 비즈니스 보험. 자, 그다음에 차주는 차에 대한 보험을 또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호플리 컬리전하고 컴프렌스 다 가지고 있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은 자차 보험 보통 그러잖아요. 대인 대물 보험, 자차 보험 이렇게 한국식으로 이렇게 말하면. 근데 이제 대인 대물은 라이빌리티인데 프로퍼티 데미지 라이빌리티 그리고 바들리 인저리 라이빌리티 이렇게 해요. 그 라이빌리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내 차를 커버하는 거는
컬리전하고 컴프렌시브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 컬리전은 보통 어디를 내가 박았을 때 나 내 차를 커버를 해주는 거고 컴프레시브는 그 이외의 것들 물에 잠긴다든지 불에 타든지 이제 이런 거 아니면 누가 유리창을 깨고 뭘 훔쳐갔다든지 그래서 유리창이 파손됐거나 그럼 그 얘기는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선택이 아니고 이제 저런 경우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의 자동차 보험에 컴프렌시브로 커버를 해야 돼요. 제 말은 만약에 컴프렌시브나 컬리전을 내가 자동차 보험을 들 때 선택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 차가 내가 파이낸스를 한 차라면 무조건 컴프렌시브 컬리전 다 패키지로 다 들어야 되지만 캐쉬로 산 경우는 그 다 갚거나 아니면 중고차를 샀거나 먼저 이런 경우에는 내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요. 라이어빌리티는 이제 주마다 법으로 해서 라이어빌리티 인슈런스를 꼭 들어야 되지만 자차 보험은 내가 나는 굉장히 굿 드라이버야 이러면서 그리고 뭐 이거 뭐 이 동네에 뭐 저 홍수가 생기겠어? 물에 왜 잠겨? 이렇게. 내지는 이 차 뭐 망가져 왔자 뭐 한 5천 버리면 사 뭐 이래서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hopefully 그 사람이 comprehensive insurance를 갖고 있기를 바란다는 소리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comprehensive로 커버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왜 이 이벤트홀을 쓰다가 여기서 이 나무가 떨어졌는데 왜 이 이벤트홀에 liability insurance 안 해주고 왜 내 차의 보험으로 해야 되느냐? 억울하지. 차주인으로서는 되게 억울하지. 왜냐하면 이게 active of God이라고 아닌 게 아니라 천재지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냐면 liability를 생각해봐요. liability는 그 liability insurance를 가지고 있는 주체에 fault가 있어야 돼요. 내 잘못이어야 된다는 거지. 저런 경우를 보면은 저게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라 죽은 나무였다고 해봐요. 그래서 저거 죽은 나무인데 저 가지 잘라야 되는데 그러고 보고만 있었어. 떨어질지 모르는데 쓰러질지 모르는데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저런 살아있는 나무였다며요. 네, 저 이파리를 보세요. 멀쩡히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라 저 브랜치가 한쪽에 나무 이파리도 없고 그러니까 죽어 있었어. 그렇다 그러면 문제가 달라요. 그거는 라이어빌리티가 되는 거지. 그것도 사실은 인슈런스 컴퍼니 입장에서는 디나이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죽은 나무라 해도 그러니까 죽은 나무를 잘랐었어야 되는데 안 잘랐기 때문에 사고가 난 네글리전트인데 이게 커머셜하고 또 홈 오너 인슈런스라고 인디비주얼하고 또 차이가 나요. 어떻게 달라요? 유저리 커머셜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네글리전트에서 내가 저걸 잘랐어야 되는데 안 잘랐다? 그러면 거의 안 해줘요. 커머셜은? 안 해줘. 왜? 보험비는 엄청 내는데 주인이 알면서 안 했거든. 아니 저거는 몰라도 안 해주고 알아도 안 해준다는 거야? 커즈가 엑셀런트리 아니었거든. 와. 그런데 홈원에서는 주로 해줘요. 왜? 몰라요. 네.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키는 뭐냐면 저 나무가 살아있었느냐 죽어있었느냐에 굉장히 큰 디퍼런스가 있고 저게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주인도 몰랐고 이 나무가 어떻게 떨어질지 어떻게 알았어. No idea. 그래서 인슈런스 컴퍼니는 당연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중하게 자기는 해줄 수 없다 그러고 컨택을 했다고 우리한테 이메일을 보냈더라고요. 한 달을 기다렸는데. 그 차주의 컴프레시브 인슈런스로 이제 다 커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차주는 억울하잖아. 억울하긴 하죠. 컴프레시브 인슈런스는 이제 사용을 해도 물론 자기가 디덕터블은 내고 해야 돼요. 커버를 하지만 그것 때문에 어떤 보험료가 올라간다거나 그런 영향을 끼치지를 않아야 돼요. 근데 디덕터블이 1000불 그러면 그것도 억울하네. 그러니까 이제 이벤트홀에서 클리시로 maybe 네가 디덕터블이 있니? 그러면은 우리가 잘 뭐 이렇게는 됐지만 뭐 반을 부담을 할게 뭐 이렇게 해줄 수는 있겠죠. What 해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Not obligated. 그러면 만약에 그 차주가 나 이거 너무 억울해. 디덕터블이 나는 10,000불이야. 예를 들어서. 내 10,000불을 내고 내 차를 새로 뭐 고치든지 해야 돼. 그러면 억울하니까 술을 할 수는 있어요. 술을 해도 인슈런스 컴퍼니는 안 해줘요. 인슈런스 컴퍼니는 안 해주고. 그러니까 나를 수할 수 있어요? 못하지.
해봤자 못 이기는 케이스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 아, 그러니까 내가 인슈런스를 갖고 있는 한. 있는 한. 없으면 나는 당연히 프로퍼한 왜냐면 폴티 파트가 없잖아요. 잘못을 한 게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쨌든 무조건 인슈런스 회사에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고 그다음에 해결이 됐거든요. 근데 인슈런스 회사가 사진을 너무 잘 찍었다고 얘기를 했대요. 떨어진 순간 바로 우리가 알았고 그때 가서 사진을 찍고 비디오도 다 이렇게 찍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바로 그때 봐야지 이제 이나마가 살아있었나? 아니면 죽어있었나? 이거를 알잖아요. 좀 지나면 이파리가 이제 좀 시들을 테니까. 그것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또 다 잘라나? 막 이러면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때 치우려고. 사고가 나자마자 그 현장을 보존하는 사진을 찍어놓는 건 매우 중요해요. 제가 사실은 그 이제 이벤트 홀을 꽤 오래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홍수가 났어요. 그런데 그때 차타우치 강이 넘은 건 사실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했던 게 귀네 카운티의 하수도 시스템이 브로큰 된 거예요. 그 많은 양의 물이 우리 파킹랏으로 도로로 다 넘어들어 우리뿐이 아니라 그 도로 전체가 다 잠겼는데 그때 이벤트를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비가 뭐 옥수같이 오면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빠진 것도 굉장히 나중에 발견을 했고 그때는 이미 차타우치 강이 넘었으니까 다들 홍수가 났구나. 뭐 도로가 다 난리가 났으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나를 뭐로 수했냐 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 직원들은 저기가 잠기는 데인 줄 알고 높은 데다 차를 세웠다. 그리고 손님들 차를 낮은 데다 세우게 했다로 수를 하겠다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저한테. 근데 거기서 말한 높은 데라는 곳은 이벤트 홀에서 멀리 떨어진 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은 당연히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먼저 가까운 데 손님 주차장을 손님들은 가까운 데 세우기 위해서 다 멀리 세워놨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때 변호사가 얘기한 게 그러면 그 전에 여기가 홍수가 자주 만적인. 났었던 적이 있느냐? 근데, 경험이 있느냐? 근데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그 편지를 받았을 때 두근두근두근 한 거야. 수를 하겠다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으니까. 근데 변호사가 이건 아무 그런 문제가 없고 그냥 여기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서류들이 그 귀네 카운에 가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걔한테 주고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홍수도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왜냐면 그때 차가 거의 다섯 대 정도가 데미지가 났는데 한 대는 차가 끝까지 잠기더라고요. 승용차가. 그리고 경찰이 가서 구출해줬어요. 왜냐면 그 사람은 자기 차를 구하기 위해서 차에 올라탔는데 점점점 차가 물에 뜨니까 못 열고 나오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경찰이 이렇게 들어 우리가 그 비디오를 찍어놔서 내가 찾으면 그것도 보여드릴 건데 경찰이 구출해줘요. 그 사람을. 홍수도 마찬가지, 마찬가지 케이스예요. 이거는 이제 자연재해잖아요. 네. 그렇게 커다랗게 사건이 나버리면 그게 액시던트라긴 하지 그렇지만 뭐 너무나 브로드하게 커버를 하는 액시던트이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그거를 커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홍수의 정의. 뭐를 보고 홍수라고 얘기를 하냐. 어떨 때 보면은 이게 어떻게 홍수야? 이런데도 홍수로 간주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홍수의 정의는 2에이커까지 잠기거나 또는 투 프로퍼티가 함께 잠겼을 때 어느 정도 그러니까 깊이의 문제보다 넓이의 문제네요. 투 프로퍼티가 한꺼번에 잠긴다 그러면은 강이 안 넘었어도 홍수예요. 그래서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 자동차 보험에선 커버를 해줘요? 컴프렌시브. 자차 보험이 있으면 자차 보험 중에서도 컬리전 컴프렌시브 두 개 있는 중에서 컴프렌시브가 있으면 해주죠. 근데 보통 분들은 그 자차 보험이라는 게 그 두 개가 있다는 걸 모르실 것 같아요. 패키지로 나가니까 이제 자차 보험을 들면은 보통 뭐 컬리전 하나만 들으시는 분은 없어요. 두 개가 다 들어있어 보통은. 보통은 그러니까 들면은 아예 안 들거나. 근데 자차 보험도 그거를 그러면 커버리지를 좀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보통 그 차 그거 안에서 차의 하는 리플레이스먼트 밸류인데 보통은 액츄얼 캐시 밸류 이게 왜냐하면 감가상각까지 다 생각해가지고. 마이너스 디덕터블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요까지만 천불 뭐 천불이 디덕터블이면 천불까지만 내가 내면 요 차를 요거로 리플레이스 하는데 액추얼 캐시를 해서 해서 이제 그 가격이 매겨지는데 가끔 가다가 그
이런 게 있어요. 론을 했는데 론 밸류가 액추얼 캐시 밸류보다 더 높아. 무슨 소리냐면 갚아야 될 돈이 팔아는 돈보다 더 높다.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돈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돈으로는 론을 다 못 갚아. 그러면 토로를 하지 않아요? 토로를 토로를 시켜도 인슈런스 컴퍼니에서는 이 차에 그 돈이. 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갭 인슈런스를 들기도 해요. 갭 인슈런스라는 게 갭 인슈런스. 그럴 때 갭이 생기면은 그걸 커버를 해주는 건데 보통 이제 차를 구입할 때 많이 밸류 측정을 정확하게 해야 되네. 내 캐스처는 왜 주위에 가끔 사고가 났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네가 냈어? 아니면 부딪혔어? 라고 말할 때 내가 냈는데 자차 보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그 내가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만 커버하는 보험이 있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있죠. 돈이 없는 사람들 경우에. 그러니까. 아니, 돈 있어도 그런 사람 많이 봤어. 진짜? 그거는 돈 없는 사람만 그런 줄 알았지. 근데 매우 위험하죠. 그거는. 그러면 이럴 때 아예 안 되는 거네? 안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제 컴플레스를 꼭 들으셔야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하여간 라이빌리티가 나가려고 그러면 항상 네글리전트한 그런 부분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것 없이 쓸 수 있는 게 바로 메디컬 커버리지예요. 아. 메디컬 커버리지는 어떤 면에서 봐서는 커리시로 그냥 우리 프로퍼티 안에서 다쳤지. 네가 병원비 나오면은 그냥 이 메디컬 인슈런스를 쓰게 해줄게. 그런 이렇게 보험을 따로 들어놔야 돼요. 패키지 그러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 라이빌리티 인슈런스를 들을 때 그게 같이 들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비즈니스 프로퍼티 인슈런스에 라이빌리티 파트 그 다음에 property part 이렇게 두 가지로 패키지로 돼 있어요. 근데 그 liability part 그 안에 medical insurance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까처럼 보험회사가 deny를 하면? 해도 medical은 courtesy로. 아. 근데 이제 medical은 보통 리밋이 있죠. 그렇지. 2,000불밖에 안 되고. 5,000불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금액을 그래서 그건 courtesy로 쓸 수가 있고 liability를 쓰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네글리전트한 부분이 입증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런 문제를 겪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아까 이제 조앤이 물어본 것처럼 그냥 집인 경우 아까 언니가 홈오너스 인슈런스는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한다 그랬으니까 자기도 그런 인슈런스 좀 실제로 좀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집인데 세입자가 살고 계셔. 근데 이 집 주변 드라이브웨이 주변으로 아주 키 큰 나무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나무지 당연히 그랬는데 이분이 거라지 안에다 차를 안 대고 드라이브웨이에다 차를 댄 거예요. 세입자가 그런데 그 나뭇가지가 통 하고 떨어져서 유리창이 와장창 됐네. 이제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 경우도 차를 받았을 경우에는 마찬가지예요. 그 그러니까, 세입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그걸로 해야 돼요. Unless 그 나무가 이게 어떤 뭐 죽은 나무여서 똑같은 케이스로 저 나무를 잘라야 되는데 뭐 생각만 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저 나무 저거 죽었었어요. 이렇게 말해주기 전에는 살아있는 나무였죠. 그죠? 그러니까 안 해줄 건데 진짜 이렇게 홈오너들이 자기 집에 있는 나무를요. 이렇게 봄에 막 이파리 나기 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고 저거 좀 죽은 것 같아 그러면 가지치기도 해주고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얘가 벼락을 맞거나 그래갖고 이제 잘라지면서 프로퍼티를 덮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붕도 망가뜨릴 수가 있고 집 자체가 끝장난 거지. 그리고 뭐 썬룸 같은 것도 와장창 망가질 수 있고 특히 많이 하는 게 펜스 같은 거 망가뜨릴 수 있고 근데 이게 내 집 나무가 나를 쳤어도 그런데 옆집 나무가 나를 쳤다. 그렇지. 옆집 이제, 나무가 나한테 쓰러지면.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돼요? 아, 이거 안 해준다 그러면 진짜 억울한데? 내 인슈런스로 해야 돼, 이것도? 일단 사이가 너무 나빠지겠지. 어우, 이러겠지. 그것도 똑같이 이게 살아있는 나무였고 바람이 불어서 액티브 오브 가스로 이게 넘어져서 넥스트도어의 프로퍼티를 쳤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집 주인의 인슈런스로 프로퍼티 인슈런스로 그 집을 고치고 펜스를 다시 세우고 하는 거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무가 쓰러졌는데 이 다른 건 아무것도 안 쳤어. 나무 혼자 똥. 다행히 치우는 거는 안 되지. 안 되지.
데미지를, 프로퍼리의 데미지를 먹어야 보험을 할 수 있고, 이 나무를 치우는 거는 그냥 나무 자른 사람 불러갖고 생돈으로 잘라야 근데 돼. 근데 거기서 생각할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면 오, 나무, 너무 많은 일이 있고. 근데 이 나무 하나 자르는데 옛날처럼 뭐 한 5, 600불 이러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에요. 네. 몇천 불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나무를 자르는 사람을 또 불러.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 이 나무 자르러 오는 사람들이 라이빌리티 인슈런스가 있는지, 종업원이 있으면 워커스 맞아, 칸이 있는지, 반드가 있는지 이걸 다 체크를 해야 돼요. 만약에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무슨 핸디맨 아저씨가 다 자른대. 그래가지고 불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떨어졌어. 다쳤어. 그러면 내가 하이어한 사람이 다친 걸로 해서 내가 라이빌 해요. 내 프로퍼티 인슈런스. 맞아. 그러니까 페이를 해줘야 돼요. 복잡해져요. 저희는 사실 이제 저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는 그 주위의 나무가 다 넘어질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지금 한 50그루 자르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거를 우리 이제 그 시리에다가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울어졌다 싶은 나무를 다 자르겠다. 근데 조지아가 나무 자르는 거에 엄청 스트릭합니다. 맞아, 그래서 맞아. 다 검사를 나와서 뭐 이 사이즈를 또 뭐 24인치 지름이 되느냐 이걸 다 재고 걔네가 허락한 것만 퍼밋 비용을 내고 그 퍼밋을 받아서 할 수 있고 만약에 거기 퍼밋을 안 받은 나무인데 자르려면 첨부러친가를 또 다른 나무를 심어야 돼요. 그 나무를. 그래서 저희가 사실 공사할 때 그 벤 나무들은 그걸 카운터해갖고 새로 심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으니까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나무 지금 막 다 내 눈에는 쓰러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공사하시는 분이 이때 빨리 신고하시면 무조건 자르라고 합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퍼밋을 했더니 당장 자르래요. 당장 자르고 원래 퍼밋을 받기 전에도 나오고 자른 다음에도 나와요. 네가 원하는 나무 다 자르래요. 왜냐하면 사고가 난 현장을 사진을 찍어 보냈더니 이게 인명피해로도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럼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해 보세요. 옆집 나무가 있어. 되게 커. 특히 거기에 죽은 가지가 이렇게 있어. 아주 기분이 나빠. 사진 찍어놔야 돼.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진 찍어놔. 일단 사진 찍고 저거를 자르라고 얘기한다. 그러지 말고 이제 먼저. 이메일이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증거를 남겨 놓을 수 있는 메일을 보내셔야 돼요. 아주 공손하게 라이팅으로. Writing. 니네 어떤 나무가 브랜치 하나가 썩어가지고 떨어질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바람이 불면은 우리 집으로 날라오면 프로퍼티 데미지가 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자르는 게 어때요? 아주 공손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자르면 좋은데 안 자른다? 그러면 이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저쪽 집에서 책임이지. 나를 물어줘야 돼요. 남겨놔야 돼요. 남겨놔야 돼요. 그러니까 손해가 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네. 말로 이 가서 말로 하는 건 소용이 없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옆집 나무가 이제 가지가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우리 집으로 넘어왔어. 넘어왔어. 이게 뭔가 일을 낼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자르고 싶은데 편지를 해도 답이 없고 그러면 내가 자를 수 있을까요? 넘은 건 자를 수 있겠지. 우리 선배님 잘랐어. 자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자를 때 너무 많이 잘라가지고 내가 자른 것 때문에 이 나무가 죽잖아요. 그럼 라이어빌리티야? 네, 또 라이어빌리티.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돼요. 미국은 보험의 천국인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그놈의 라이어빌리티. 보험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나무를 잘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무 전문가를 부르셔야 돼. 나무 자르는 전문가. 그래서 그분들은 알잖아요. 이거 너무 많이 자르면 이거 뿌리가 상합니다라든지. 아보리스트가 필요한 거야. 그렇지. 그걸 아보리스트라고 그래. 아보리스트라고 그래.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매년 이른 봄마다 이제 프로파티를 한 바퀴 쫙 돌면서 좀 의심이 가는 나무들 쟤 안 돼. 쟤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이거를 좀 한번. 근데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그게 퍼밋을 받아야 되는 일인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내 나무를 내가 자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여기는 커머셜 프로퍼티라 그런데 집은 보통 HOA. HOA가 있잖아요. HOA 허락을 받지. CD 퍼밋 같은 건 없어도 되고. 근데 그 대신 이제 그 나무가 그 집 프로퍼티 안에 있는 건 내가 자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뒤에 버퍼존에 그렇지. 있는 거는 못 건드려요. 그러면 언니처럼 카운티나 퍼밋을 받아야지. 자기는 진짜 이런 일을 많이 겪었을 것 저는 같아. 저는 많죠. 저는 나무 일도 얘기도 있고 그거 말고 이제 another case가 세를 줬는데 좀 큰 집이에요. 근데 이제 지하가 unfinished basement이야. 근데 원래 처음에 이제 세를 줬을 때는 이 세입자가 이사 들어왔을 때는 지하실에 아무것도 없고 본인들이 이제 뭐 스토리지 용도로 이제 쓴 거예요. 그랬는데 지하실에서 불이 났네. 아무 피니쉬도 안 돼 있고 그냥 스토리지로 쓰던 곳에서 불이 난 거야. Why? 그래서 이제 절차는 세입자가 새벽 2시에 깨갖고 파이어 파이어 하는 소리 깨가지고 뭐 카운티에서 저기 뭐 파이어 엔진이 오고 그 사람들은 이제 나가고 이제 인베스티게이션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 이제 집주인의 보험이 있고 그죠? 그리고 세입자는 렌터스 인슈런스가 있어요. Okay. 그죠? 이 상태에서 집주인의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이제 이 파이어는 arson 전문가를 investigation 무조건 하는구나 하더라고요. 보니까 방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 investigator가 보니까 35년간 arson만 investigate 한 폴리스 출신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저랑 같이 이렇게 지하실을 내가 가서 이제 만나가지고 내가 너랑 같이 워크들을 해도 되냐 그랬더니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딱 보여주면서 여기는 많이 탔고 여기는 적게 탔지 많이 탄 여기서 발화지점이라고 딱 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냉장고가 있어. 아, 그냥 엑스트라 냉장고가 있었나 보구나. 그 냉장고의 뒷면이 다 탄 걸로 봐서 냉장고를 플러그인해서 썼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인베스티게이션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날 내가 인베스티게이터한테 들은 얘기는 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세입자의 물건에서 발화가 돼서 화재가 난 거는 세입자 보 그러니까 세입자가 보험이 있는데 집 그러면 집 이거 고치는데 예를 들어서 한 20만 불 든다고 쳐. 그만큼 들 것 같아. 근데 그러면은 집주인의 보험회사에서 그걸 다 고쳐주는 건 할 거고 집주인 보험에서 세입자 보험을 수를 하게 되나요?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되게 헷갈린다. 그 집을 이제 사서 렌트를 주잖아요. 그러면 첫째, 제일 사람들이 많이 오류를 하는 게 뭐냐면 이 내가 집을 처음 샀을 때는 내가 살 때는 홈오너 인슈런스는 들잖아요. 근데 렌트를 주는 순간 내 보험을 랜로드 팔러스를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입주자는 테넌트 인슈런스를 들어야 된단 되죠. 말이죠. 그러면 랜로드 팔러스하고 그 입주자가 들은 테넌트 인슈런스하고 뭐가 다르냐면 이 테넌트 인슈런스에는 dwelling coverage, dwelling coverage라고 하는 집을 다시 짓는 그 coverage가 없어요. 테넌트 인슈런스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liability가 있는데 뭐 사람을 다치게 하면 이제 해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property damage liability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만약에 그 테넌트의 물건에서 뭐 불이 나서 이 사람이 물어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그 property damage insurance에서 이쪽 인슈런스로 이제 subrogate 하는 거 당해가지고 이제 주게 될 텐데 이제 절차는 이렇죠. 불이 났으면 랜로드 팔레스에서 그 건물에 대한 거를 다 커버를 해주죠. 일단 조사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뭐를 하냐면 이게 불이 어디서 났냐, 누구 폴트냐 다 조사를 한 다음에 이게 입주자가 라이업을 하다라고 해서 이쪽에서 이제 받아내야 된다고 하면은 여기서 서브로게이트를 한다 그래요. 이 보험회사에서 저쪽 보험회사로 청구를 해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거기서 다 리밋만큼 해주는데 아마도 그게 데미지가 커서 뭐 20만 불이 든다. 그러면 테넌트 인슈런스가 그거를 다 커버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바꿨잖아요, 팔러스를. 그 전에는 10만 불, 3만 불 이랬다고 하면 지금 30만 불, 5만 그렇지. 불로 다 올렸어요. 그렇죠. 네. 아니, 그러면 만약에 다 커버를 못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퍼스널리 라이업을 한 거죠. 세입자가 그러면 그걸 퍼스널리 물어내야 돼요?
이제 뭐 가니쉬를 한다든지 뭐 이제 그런 절차가 있겠죠. 이 보험이 세입자 보험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집을 고쳐주긴 하는 거죠. 고쳐주는 보험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진 보험에서 고쳐주긴 하고 그거는 내 보험회사와 저 세입자 또 세입자 보험회사 간의 문제지 내 프로퍼티를 그냥 팽개쳐두진 않는 거죠. 그렇진 않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세를 주면서 홈어너 인슈런스를 랜드로드 팔레스로 안 바꿨어요. 그럼 안 되지. 그러면 커버가 안 되지. 어떻게 될까요? 안 돼. 테크니컬리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슈런스 컴퍼니가 막 꼬장꼬장 찾아나가지고 이게 세입자인데 이 사람이 지금 내서 어쩌어쩌 해서 우리는 커버 못해. 그럼 방법이 있어요. 없는 건데. 방법 없어요. 그럼 자기 돈으로 집을 지어야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보험이 이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20년 매니지먼에 처음 화재 사고가 난 거야. 얼마나 놀랬을까. 너무너무 놀랬지.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싶었지. 근데 다행히 우리가 매니지먼 로그 다 해놓은 거, 리스 컨트랙, 그 다음에 세입자랑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전기에 관한 모든 거 다 바로 그냥 스크린샷해서 다 보내주고 언제 뭐라고 리퀘스트 와서 언제 우리가 몇 시에 사람 보내서 고친 것까지 다 해서 보냈기 때문에 괜찮은 건데 그 이전에 야, 이 세입자가 30만 불 안 갖고 있었으면 어떻게 이거 고치지? 근데 조에는 매니지먼 회사를 하니까 그게 가능한데 많은 분들이 뭐 한 집 세 채 정도 내가 노후에 그 이제 생활비가 나오게 해서 내가 관리하겠다. 어차피 할 일도 없는데 관리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걸 분명히 잘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테넌트 인슈런스 요구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와우. 예, 그거 법으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본인도 랜드로드 인슈런스를 바꾸지 않을 수도 있네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게 20년 만에 지금 한번 일어났다고 하지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네. 일어날 수 있는 야, 물불 나무네, 지금.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부부가 둘 다 일을 하시는 분이야? 세를 줬어? 근데 이제 런더리 룸이 2층에 있어. 2층에 있는데 아침에 가면서 세탁기를 돌리고 출근을 했네. 그치, 우리 그렇게 많이 하지. 그리고 퇴근해서 4시 넘어서 오니까 집이 물바다가 돼 있는 거지. 호수가 빠졌어? 데미지? 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똑같이. 집을 이제 손봐야 되는 거는 다 랜로드 팔라스에서 드웰링 커버리지 다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그 워러 데미지로 인해서 그 테넌트의 물건이 손상이 됐다. 무슨 장이 있었는데 이게 다 물에 젖어가지고 뭐 다 못 쓰게 됐다든지 아니면 뭐 TV가 바로 있었는데 뭐 TV가 완전히 다 못 쓰게 됐다든지 그런 거는 테넌트 인슈런스의 프로퍼티 인슈런스로 다 커버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집주인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천정이 무너졌고 1층이 다 물바다가 돼서 마루 다 뜯어내고 다 해야 돼. 워터프루핑까지 다 해야 돼. 그 비용을 서브로게이션을 이제 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인슈런스 컴퍼니들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워터 데미지하고 데프트하고 이런 거는 이 액티브 오브 가스로 일어나는 그 클레임하고 굉장히 다르게 취급이 돼요. 워터 데미지는. 그래가지고 워터 데미지, 데프트 커버리지 이런 거는 일단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랜로드야. 그리고 내가 다른 집을 샀어요. 그러면 그 집을 인슈런스, 새로 산 집을 인슈런스 들기가 아주 힘들어져요. 워러 데미지가 있었던 기록이 왜냐면 있으면. 그 워러 데미지가 이 프로퍼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요. 워커스컴하고 똑같네? 워커스컴이 그 주인을 따라다니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에서 사고가 났었어. 그럼 왜?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세입자가 했는데? 그래도? 그래도. 근데 세탁기가 그렇게 될 걸 아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unlucky. 아마도 아마도 이제 그 세입자가 잘못했다는 거, 뭐 서브로게스를 다 했다라는 그런 프로프가 있으면 조금 달라지. 인슈런스 컴퍼니에다가 이제 어필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이쏘쳤어 됐다.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에 그냥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냥 홈어너였고 내가 또 다른 집을 샀고 또 이사를 가서 샀고 뭐 이런 경우는 많잖아요. 그러면 데프트하고 워러 데미지는 완전히 사람 쫓아다니기 때문에 불은 아니고
불도 불이 더 클 것 같아. 그쵸? 불은 자기가 내는 불은 조금 약간 다른...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보험에 해줄 거야 이렇게 말을 하지만요, 이게 아주 지난한 일이더라고요. 저 시간적으로도 주위에... 너무 많이 걸리고. 내가 주위에 진짜 집에 불난 사람을 아는데 그 집은 뒤에 그 이제 베란다에다가 그 우리가 바베큐 해 먹는 가스를 놓잖아요. 그 가스가 샜어 거기에서. 근데 그 생가스가 거기서 어떻게 방에 깔리면서 폭발을 해갖고 집이 불이 난 거야. 그래서 사람은 다행히 다치지 않은데 집은 거의 홀랑 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복구하는데 2년이 걸리더라고. 억울한 거지 본인은. 그렇다고 하면 이 집이 원래 밸류가 자기가 샀을 때가 35만 불이었는데 지금 다시 지으려면 40만 불이 든다고 쳐도 35만 불이 나오나 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동안 자재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카버리지가 낮게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 거겠지. 근데 보통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인슈런스를 들 때 체크하셔야 될 것도 그거예요. 집 보험은 특히 이게 내 프로퍼티 그러니까 내 집을 그 dwelling coverage가 replacement cost로 나오는가? actual cash value로 나오는가? 이야,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럼 actual cash value를 해야 되네요. No. 그러면 actual cash value로 하면은 아까 그렇게 되는 아까 그렇게 되는 케이스고 replace로 지금 현재 새로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 replacement cost로 해야지만 지금 뭐 40만, 45만 불이 나와도 똑같은 상황으로 지워주는 그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이 있다 그래서 이게 뭐 오늘 밤에 뚝딱 들어와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첫 번째는 인베스티게이트해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의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고 그다음에 공사하는 것 자체가 하루 이틀 만에 되는 일이 아닌 상태로 가니까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집 주인의 보험, 세입자 보험. 저는 가운데서 매니지먼이니까 E&O 인슈런스까지 점검하는 거예요. 그렇지. 진짜? 혹시 빠진 게 있어? E&O 인슈런스가 뭐야? 그게 에러전 에미션. 에러전 에미션이라고 해서 프로페셔널들이 드는 보험인데 혹시 우리 프로퍼티 매니지먼에도 수가 올 수 있잖아. 만약에 집주인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다 했어. 우리한테 뭐 리스 계약서 보내라고 로그 다 보내라고 했는데 세입자 거기서 불이 났다고는 하지만 혹시 우리가 빠뜨린 게 있거나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컴퍼니로서 해야 할 역할을 다 못했다 그러면 우리한테도 수가 올 수 있으니까 E&O 그렇죠. 인슈런스 안 들어놓으면 큰일 나는 거고 이거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는. 툭툭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이 정말 정말 액트 오브 가드 같아.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진짜 액트 오브 가드 같아. 진짜 일어난다고요. 근데 이제 아까 그런 경우에 뭐 바깥에 나가서 호텔에서 살다가 또 뭐 임시로 거주지를 살고 할 때 그럴 때 드는 비용은 보험회사가 다 해줘요. 근데 그게 전체 통합된 거에 포함이 돼요? 아니면 엑스트라를 또 줘요? 엑스트라로. 거기에 대한 커버리지가 따로 있는데 뭐 이너프 하지는 않겠지. 그렇지. 이분 랜로드 팔러스도 그것도 뭐 1년이면 1년 딱 당연하죠. 기간이 있어. 랜로드 팔러스도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테넌트 팔러시가 있고 랜드로드 팔러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이 났다. 그러면 테넌트 팔러시에는 에디셔널리 그 자기가 밖에 나가서 다른 데서 살아야 되니까 호텔이나 다른 아파트 그 코스가 나오는 거고 랜드로드는 로스 오브 인컴이 나와요. 왜냐면 렌트를 꼬박꼬박 못 받잖아. 3,500불씩 받던 렌트가 안 들어오니까 그거를 보험회사에서 받는 거지. 그럼 이분은 받고 저희한테 매니지먼트 피를 페이 하시는 와, 거지. 와, 그러니까 랜드로드 인슈런스라는 게 엄청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보험의 중요함을 새삼스럽게 경험했었죠. 그죠. 야, 이거 나뭇가지 하나 떨어진 게 지금 얘기가 얼마나 연결이 되나 보죠. 이게 우리가 이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아무 아니에요. 일도 없이 맞아요. 보낸 오늘 하루가 엄청난 기적이에요, 사실은. 맞아요. 와, 그 보험을 하시니까 이게 더 드러날 것 같아. 우리는 우리한테 겪는 일이나 들은 일만 이렇게 알고 있지만 보험을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겨서 연락이 올 거 아니에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그 이렇게 자주 접하게 되잖아요. 네. 아무래도 어떤 사고가 났어요. 뭐 어떤 일이 사고 났어요. 사고 얘기만 듣겠네. 전화 오는 게 뭐 사고 났어요. 그 막 오겠네. 지금은 이제 제가 그걸 당장하진 않지만. 다행이다. 나 보험 안 해서. 그렇게 자주는 안 나요. 아, 근데
요거 하나 물어보려고요. 보험료가 비싼가요? 보험료가 점점 더 비싸져가고 있어요. 현재도 그럼 뭐 아주 비싸요? 보험료가? 비싼 거예요. 옛날에 비하면 집보험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 5배는 올랐을까? 그 사람들이 보험을 안 들려고 피하려고 할 정도로 비싼가요? 보험료가? 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컴플레인 할 정도로 비싸기는 하지만 언니 캐시로 사면 피할 수 있는데 융자 받으면 절대 피할 수가 없어. 아, 그 캐시로 사서 피할 수는 있지만 그 피할 만 하냐고요, 지금. 들어보니까 아니죠. 아니지. 우리 이제 요건 팁이라던가 아니면 좀 조심하세요라고 그 이제 이런 보험에 대해서 혹시 해줄 말이 있어요? 엄브렐라 팔레스인데요. 이제 그 엄브렐라 팔리스는 커머셜에도 물론 있긴 하지만 이제 지금 예를 들자면 그냥 퍼스널 인슈런스 때 집보험하고 홈원 인슈런스하고 자동차 인슈런스에 라이어빌리티에다가 그 라이어빌리티만 커버를 하는데 보통 보면은 그 30만 불 뭐 30만 불 이렇게 들잖아요. 최고가. 그곳에 더 우산을 하나 더 씌워서 밀리언이나 2밀리언, 3밀리언 이렇게 해서 라이어빌리티만 더 올려줄 수 있는 팔러스가 그게 엄브렐라 팔러스예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은 진짜 쏘의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집보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집보험에서는 뭐 내가 굉장히 위험한 개를 키우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 우리 집 아이가 운전을 막 시작했다든지 근데 나는 재산이 좀 많아. 이런 경우 있죠. 나는 프로텍트할 재산이 굉장히 많다고 느껴질 때는 엄브렐라 팔리스를 꼭 들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노리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라는 뜻이죠. 그렇죠. 30만 불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보험 얘기하면 짜증나요, 사실은. 왜냐면은 보험회사가 먹여 살리는 것 같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막상 사고를 당하고 나니까 와우, 보험 들고 있길 잘했다. 그럼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각자 개인의 판단이지만 정말 한번 그런 얘기 하신 적도 있어요. 헐거운 보험이라도 한번 그건 들어놓으세요라고 얘기하신 적도 있어요. 가장 좋은 건 모든 걸 프로텍트 할 수 있는 엄브렐라 보험이겠죠. 그렇지만 야씨 한 달에 뭐 몇천 불 이거 나 낼 돈 없어 이러면 그래도 최소한의 방패는 준비해 놓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가 오늘 여기 나무로 비롯된 보험 얘기 많이 했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돈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